안녕하십니까.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2회 때는 마스크를 모두 벗고 공연을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역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이르렀고요. 안녕이란 말로 인사를 드리기엔 결코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편안할 안, 평안할 영자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정주 장장식입니다. 작년에 1회를 시작으로 1년이 지났고 처음의 약속대로 두 번째 무대를 이제 엽니다. 비록 이한삼 작곡가는 떠나갔지만 오늘 우리는 그의 음악을 기억하며 각자가 맺었던 인연과 기억을 되새기는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음악회는 이한삼 작곡가와 예술의 인연을 쌓았던 아홉 분의 작곡가와 함께합니다. 더욱 풍성해지고 더불어가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오로지 이한삼 작곡가의 덕업임을 새삼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큰 박수로 한번 자축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박수 한번 치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이한삼 카페와 이한삼 가곡제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아리수 사랑이 주관하는 제2회 이한삼 가곡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에서는 최수경 씨 임궁수 곡 파랑새의 꿈을 시작으로 이수인 씨 이수인 작곡 내 마음의 강물까지 11곡을 그리고 2부에서는 이기자 씨 이한삼 곡 나 이리하여를 시작으로 김명희 씨 이한삼 곡 내 마음 그 깊은 곳에까지 12곡을 연주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년 전 8월 22일에 작고하신 작곡가 이수인 선생님을 추모하는 뜻도 담아 1부 마지막 곡 내 맘의 강물과 2부의 바람아 두 곡을 연주합니다. 오늘 무대의 주연으로 소프라노 김민지, 김성애, 김지현, 임청화, 정선아님, 테너 이재욱, 이정원, 이현님, 바리톤 김승철, 송기창님이 열창을 하고 피아노의 이성아, 장동인, 첼로의 강지현님이 함께하겠습니다. 소프라노 이윤숙은 개인 사정으로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하고 소프라노 정선화가 대신합니다.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연주가 끝날 때마다 끝없는 환호를 외칠 수 있지만 오늘은 다소 아쉬운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대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의 이한삼 가곡제 무대를 여는 첫 번째 곡 최수경 씨 임궁수 곡 파랑새의 꿈을 연주할 소프라노 김성혜 테너 이재웅님을 무대로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치면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날고만 싶었지요. 설레임의 숲
Thank you.
나무젓가락 쪼개진 소리. 온다 온다 아빠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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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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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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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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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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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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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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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온다
한 예술가의 생애를 10분으로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살아온 그대로의 삶을 담고 싶었습니다. 객석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우리가 내일을 향하는 하나의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도 올릴 예정이므로 두고두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2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2회 이한삼 가곡제에 참가한 시인과 작곡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북을 참고하시고요. 결례이지만 연주 순으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시인과 작곡가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례를 하시고 관객에 좀 알리는 의미로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랑새의 꿈의 최수경 시인. 라면 한 입에 김필현 시인, 정덕기 작곡가. 홀로의 이향숙 시인. 아리랑 연가의 나시린 작곡가. 네. 가을 연가의 김성희 시인. 분수의 노래의 이명숙 시인, 김광자 작곡가. 대관령의 박경규 작곡가. 바닷가 내 고향의 공한수 시인. 나 이리하여의 이귀자 시인. 마음 하나의 전세원 시인. 자클린의 눈물 한상환 시인. 김성희 작곡가. 한상환 시인님은 가곡제 추진위원장으로 이 가곡제를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침묵하는 동안에 조재선 시인. 그리움의 황여정 시인. 바라마의 홍일중 시인. 월영교의 사랑 서영순 시인. 위로의 고옥주 시인. 그리고 저는 어느 날 내게 사랑이의 다빈. 그대 있어 천년을 살고 장장식입니다. 이 자리에는 특별한 인연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고 이한삼 선생님께서 재직하셨던 김천고등학교의 김상근 재단 이사장님께서 화환으로 축하의 마음을 보내주셨고 박인기 재단 이사장님, 장영수 교장님, 우치구 행정실장님, 전 동덕여고 전상용 교장님과 송설 제35회 재경회장 송영기님과 제자 여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다 함께 좀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진 못하였지만 선생님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는 제자분 김천예술고등학교의 서수영 교장님 여러분 잘 아시죠? 프로그램북에 실린 편지로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운 마음을 전해오셨습니다. 네, 다빈시님 가곡제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면서 가진 남다른 느낌이 있으실 텐데. 네. 이한삼 선생님께서 작곡한 곡들의 연주를 들으면서 새삼 선율에 대한 열정과 완성도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보이셨던 그리 멀지 않은 그때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벅찹니다. 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연으로 기억하고
기억으로 추억하면서 내일을 봅니다. 자, 그럼 이기자 시인의 나이리 하여를 소프라노 정선아님의 연주로 제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잠들지 못
절망하지 않으리 소나기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은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았던 짧고도 아쉬운 연주회가 끝이 났습니다. 코비드19의 고난을 헤치고 리허설, 공연에 수고해 주신 연주자 여러분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입장할 때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라노 김민지, 소프라노 김성혜, 소프라노 김지현, 소프라노 임청화, 소프라노 정선환, 테너 이재욱, 테너 이정원, 테너 이현, 바리톤 김승철, 바리톤 송기창님, 그리고 피아노의 이상화, 피아노의 장동인, 첼로의 강지현님. 아, 전체 차렷. 자, 한번 우리 인사를 올립시다. 인사. 이제 앙콜송을 대신하는 이한삼 작곡가의 대표곡 내 마음 그 깊은 곳에를 모든 성악가들이 함께 연주하겠습니다.
글로 쓰이지 않은 기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 기억과 감성의 기억인데 이들은 각기 전설과 신화가 됩니다. 우리는 전설이든 신화이든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회 이한삼 가곡제의 의미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 이한삼과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빛나는 작곡가 여덟 분과 작곡하신 고 이수인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예술적 희망을 찾아내고 또 내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작별을 고하면서 새로운 기억과 아름다운 소통을 위해서 2023년 8월 12일 오후 7시 제3회 이한삼 가곡제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한국예술가곡의 거장 작곡가 이한삼 2주기를 추모하는 제2회 이한삼 가곡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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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